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드론은 바로 이 미니 드론계의 팔방미인 라이즈텍이라고 쓰고 DJI라고 읽는다. 바로 DJI의 텔로입니다. 제가 라이즈텍이라고 쓰고 DJI라고 읽는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라이즈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드론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DJI가 이제 기술적인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DJI 텔로로 판매되고 있는 바로 그 텔로 드론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약 10cm 정도의 정말 작은 드론이고요. 10cm 정도의 작은 드론이지만 전면에 약 5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진 촬영과 720p, 뭐, HD 화질 정도의 동영상도 촬영을 할수 있고요. 바닥면에 보시면은 센서가 있어서 호버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폰, 기본적으로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뭐, 스로우 앤 고라든지, 서클 비행이라든지 하는 비행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이스틱 조정도 가능하고요. 또한 어플 내에서 이 VR 고글을 착용하면 FPV 비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팔방미인이라고 소개시켜 드린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스크래치나 이런 드론 블록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려 코딩을 통한 비행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텔로에 대한 소개와 텔로 어플을 완벽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먼저 텔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어플 중에 텔로라는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텔로 드론을 켜시고요. 업데이트는 나중에 할게요. 자, 텔로 앱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텔로 연결이라는 화면이 뜰 텐데요. 연결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텔로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휴대폰과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켜신 다음에 네, 여기 와이파이 목록에 떠 있는 텔로, 그리고 그 뒤는 이제 각자 갖고 계신 텔로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와이파이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면 인터넷 연결이 확실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뜰 텐데요. 이 이유는 텔로 자체에서 생산하는 와이파이가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확실치 않음이라고 떴을 때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을 선택한다면 텔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연결 유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제 휴대폰 화면과 같이 인터넷 연결 확실하지 않음이 뜰 건데요. 네, 이대로 뒤로 가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텔로가 연결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FPV 화면이 보이고요. 화면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좌측에는 이렇게 모드 2를 기준으로 조종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뭐 상승, 하강, 좌회전, 뭐 우측 버튼을 누르고 전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를 보시면 6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은 이륙 버튼입니다. 이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 밀어서 이륙을 드래그 하시면 텔로가 이륙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륙할 게 아니니까 일단 취소할게요. 두 번째 버튼은 텔로의 비행 모드입니다. 다양한 비행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8D 플립이란 게 있어요. 8D 플립은 뭐 앞뒤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플립, 텔로가 한 바퀴 돈다는 뜻인데요. 이륙을 하신 다음에 이 8D 플립을 누르시고 이 플립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슉 드래그를 해주시면 텔로가 그 방향으로 플립을 합니다. 단 여기서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어야 플립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하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더 이상 플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throw and go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요. 이 throw and go는 친절한 설명이 나와 있죠. 버튼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럼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요. 이때 기체를 들고 있다가 5초 카운트다운 후 기체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던져서 이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up and away라는 기능이네요. 텔로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드론이라는 기능인데요. 뒤로 쭉 상승하면서 짧은 동영상을 찍는 그런 드론이 기능입니다. 텔로 자체에서도 720p 화질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고화질이 이 텔로 자체에 뭐 짐벌이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 각도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화질에 정말 원하는 좋은 영상을 얻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맛보기 영상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0도고요. 제자리에서 360도 돌면서 짧은 동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고요. 자, 뒤로 넘기면 이제 서클 비행. 서클 비행은 뭐 POI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텔로가 원을 그리면서 동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바운스 모드는 뭐 이렇게 농구공이 바운스 튀기듯이 텔로가 지면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기능입니다. 텔로엔 이렇게 6가지 비행 모드가 있고요. 세 번째 환경 설정 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 설정 창을 보시면 먼저 비행 속도는 두 가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느림과 빠름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VR 모드예요. VR 모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VR 고글에 이제 휴대폰을 넣으실 텐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인 휴대폰 조정을 통해서 조정하실 때는 VR 모드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고글에 넣기 때문에, VR 고글에 넣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조이스틱이랑 연결을 하신 다음에 VR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모드는 뭐 블루투스 조이스틱 설정, 아까 말씀드린 게임패드랑 게임 컨트롤러랑 이 호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뭐 와이파이 설정과 뭐더 보기 들어가시면은 초보자 가이드, 뭐 미터로 측정할지, 사진 품질은 표준인지 높은지, 배터리 부족은 몇 퍼센트에서 뜨는지, 조이스틱은 모드 1을 사용할지, 모드 2를 사용할지, 그리고 EV, 노출값을 몇으로 할지, 그다음에 뭐 비트레이트는 몇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더 보기 하시면은 IMU 캘리브레이션이나 뭐 무게중심 캘리브레이션, 펌웨어, 뭐 로더 앱, 뭐 이런 다양한 기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텔로가 정말 일반 센서드론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눌러보시면은 앨범이고요. 사진, 텔로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텔로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 휴대폰 내 갤러리 폴더에 자동으로 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 버튼은 뭐 녹화, 동영상을 촬영할지, 한번 터치하면 뭐 카메라, 사진을 촬영할지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사진 촬영의 경우는 우측에 셔터 표시가 되어 있고, 동영상 촬영의 경우는 이 REC 레코드 표시가 활성화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화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텔로 어플은 정말 간단해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이제 간단한 뭐 텔로를 실제로 비행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뭐 집에서 비행을 하는 거라 어떻게 좀 깔끔하게 비행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텔로가 이제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제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네, 카메라 앞으로 텔로를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터치, 휴대폰 터치 조작을 통해서 조종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호버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진도 이렇게 촬영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 버튼을 활성화하셔서 동영상을 녹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랜딩을 선택하시면 두 가지 랜딩 방법이 있어요. 먼저 탭투 랜딩이라고 해서 그냥 버튼을 눌러서 랜딩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핸드 랜딩입니다. 핸드 랜딩을 하실 때에는 텔로의 바로 아래에다가 손을 두시고 센서 쪽에 손을 두시고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텔로가
자동으로 이제 하강을 할수 있습니다. 펠로 드론에 대한 소개와 뭐 어플 그리고 간단한 비행 연습 정도를 해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펠로 드론은 정말 말 그대로 팔방미인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서 뭐 기본적인 촬영도 가능하고 뭐 호버링 그리고 자동 비행도 가능하고 또뭐 다양한 플립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대폰 조정뿐만 아니라 이런 고글 비행, 조이스틱 조정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함께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도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드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대가 한 10만 원 이렇게 부스트 콤보를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안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 대쯤 가지고 계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DJI 뭐 라이즈텍이라고 쓰고 DJI라고 읽는다라는 텔로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뭐 앞으로도 혹시 텔로의 스크래치 뭐 코딩하는 방법 아니면 뭐 텔로의 야외 비행 테스트 영상을 통해서 텔로와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